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 AI 활용의 국제 난제 해결이라는 기사입니다. AI 서울 정상회의 공동 주제, 대한민국 AI 안전연구소 설립 추진, 국제 기업들도 AI 안전 서약 뜻 모아라는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낙 연구 총리와 공동으로 정상 세션을 주재하며 안전 혁신 포용성은 3대 원칙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AI의 안전과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에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디지털은 국경을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 위험 요소 최소화, 자유로운 연구개발로 인한 잠재적 구현, 이로 인한 인류 공평한 혜택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AI의 커다란 잠재력을 구현해내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용어로 개발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며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도록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간 중심적인 AI를 활용해서 국제 난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 인권, 기본적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을 증진하며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향상하자며 AI의 안전 혁신 포용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동참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폐사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상 간 합의로 이루어진 서울 선언에 대해서는 블레출리 파크에서 이룬 강요 각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AI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21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인공지능 등 첨단 인공위성 발사 같은 거, 인공지능 등 첨단 AI에 관심을 기울여 여러 가지 노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 정부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 윤 대통령 AI 활동해 국제 난제 해결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